마음이 백옥같이 맑은 사람은 시커먼 물을 탁 던지면 기절을 해가지고 사람을 죽여버려요. 아주 순수한 사람이 살인범으로 바뀌는 게 순식간이야. 이거는 정견, 바로 봐야 된다. 이럴 때 쓰는 거예요. 정견, 사물을 바로 봐야 된다. 이거는 뭐죠? 시사명이 뭐죠? 언제나 밝은 생각을 사물을 바라보라는 거야. 시사명. 시사명. 그러니까 항상 사물을 밝게 봐라. 이거예요. 단풍. 알겠죠? 밝게 봐라, 시사명. 시사명. 이게 8.5입니다. 8.5. 이거는 8.5이 아니고, 이 8관인데, 이것도 시사명. 청사총. 들을 때는 총명하라. 총명하게 들어라. 또, 색사원. 색은 뭐죠? 색은 뭐죠? 색은 여자를 말해요. 색은. 그러니까 이게 팔사인데, 여덟 가지의 생각을 하라는 팔사인데, 이 팔사는 시에서부터 시작해요. 그래서 사물을 볼 때는 밝게 봐라. 여자를 바라볼 때는 따뜻하게 대하라. 색사원. 알겠죠? 돈을 바라볼 때는 돌처럼 바라봐라. 이런 식으로 그 여덟 가지가 팔사입니다. 시간이 기니까, 분산한, 분한 마음이 생겼을 때는, 뭐 하라고요? 분한 마음이 생길 때는 환란이 온다. 분한 마음은 반드시 환란이 온다고 생각하라. 그러니까 분한 마음이 팍들 때는 환란. 가민.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맞아, 맞아요. 그럼 분한 마음 멈춰야 돼, 안 멈춰야 돼? 감옥에 가보세요. 살인범들 보면요. 마음이 너무너무 착해. 그런데 순간적으로 분한 마음을 못 참은 거예요. 너무 착하니까 상대방이 이상한 행동을 하면 더 기분 나빠 안 나빠? 오히려 나쁜 옷은 시커먼 옷은 시커먼 물을 뿌려도 표가 안 나는데 마음이 백옥같이 맑은 사람은 시커먼 물을 탁 던지면 기절을 해가지고 사람을 죽여버려요. 아주 순수한 사람이 살인범으로 바뀌는 게 순식간이야. 알겠습니까? 그런 사람은 얼굴에 보면은 눈동자에 흰자가 많아. 그걸 조심해야 돼. 알겠습니까? 항상 조심해야 돼. 검은 자가 많은 사람은 얼굴 성격이 침착해 안 해. 이게 눈이면은 이 검은 동자가 크고 흰자가 거의 없으면은 침착한 사람이야. 성질을 안 내요. 근데 눈이 이렇게 있는데 이 흰자가 크고 동자가 이렇게 이게 흰자가 많으면은 위험한 거예요. 성격이 급하다. 그래서 자. 시끄러운데 의사문 의심스러운 게 있을 때는 반드시 들어봐라 물어봐라 이거죠 물어봐 이 물을 문자니까 이래가 이 여덟 가지가 있는데 시간상 이거 하기 시작하면 또 너무 시간이 기니까 뭐 이런 게 있다는 거 8.5 옛날에 내가 알려줬는데 다 잊어버렸죠? 네, 8.5 여기서 뭐만 기억하면 되냐 색사원 여자를 대할 때는 따뜻하게 대하라 이게 이 우리 동양의 질서입니다. 그게. 아, 그래.
Okay, I'm good.